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주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네. 김바로 선생님이 격렬하게 환영을 해주시는데, 네.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돌아온 이유는,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 조교수로 새롭게 임용되신 김병준 선생님께 축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근황이 어떠신지, 근황도 여쭤보고, 그리고 앞으로 김바로 교수님과 함께 어떻게 생활해 나가실지 그런 계획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아주 오랜만에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박수는 좀 네, 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박수는 이미 많이 치긴 했지만 다시 박수를 치면서. 네, 아유, 뭐, 축하 소식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돌리고, 네,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화려한 그래픽. 그래서, 일단 뭐,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 받고, 그래서 좋은 자리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아직 뭐, 첫 학기의 첫 주라서 잘 뭐, 그냥 얼떨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분은 그렇고, 제가 계속, 하던 분야의, 연구를 저와 되게 잘 색깔이 맞는 곳에 왔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겠죠? 김바로 선생님 맞겠죠? 네, 그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배 연구자가 누가 있는 곳인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신 김현 선생님이 계셨고, 또 이제 김바로 선생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주저없이 선택을 하고 잘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니까. 네? 단점은 뭘 모르니까. 보시고. 저 배신자는 잠깐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폭로전이 시작되는 건가요? 네. 아니, 그 계약서는 서명하셨습니까, 선생님? 아, 네, 계약서는 네, 월요일 날 했습니다. 임명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임명장은 월요일, 다음 왜주 이렇게 월요일. 잘하세요? 네? 왜 이렇게 잘하나? 왜 이렇게 잘 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왜 이렇게 김바로 잘 선생님이 알고 계시죠? 제가 쓴 영어실을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 갔다고 아주 바로 얘는 들어오겠다고 막 이렇게. 김영 선생님도 지금 연구실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연구실 약간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 연구실 환경? 환경 그 캠퍼스가 굉장히 고즈넉하고요. 입에 침 발랐어, 방금. 네, 말을 잊지 진짜.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공부밖에 할게 없다. 카이스트 있을 때도 진짜 공부밖에 할게 없다 생각했는데 여기 진짜 공부밖에 할게 없습니다. 공부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올해 2월까지는 한중연 소속에 있었고요. 3월부터 이제 학교를 떠나서 이제 이두 분께서 저를 자꾸 배신자라고 부르고 계신 거고, 이제 또 거기서 더 하자면은 제가 한 3년 반 동안 썼던 연구실을 김바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쓰신 건 아니고, 방을 재보면 그 방이 제일 커요. 한딴 방보다 1cm 정도, 1m 더 크거든요. 폭이. 예. 리턴 아니고 20cm. 아, 20cm. 예. 그 정도라서 바로 이제 들어가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바로 선생님 연구실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조원희 선생님. 전에 있던 데보다. 네. 확실히 좋긴 하더라, 거기가. 하여튼 그 방이 좋은 점이 있고, 네. 빨리 진행해. 김명희 선생님 방은 서양이죠, 그죠? 지금 뒤에 보이는 창이 서쪽. 네, 기숙사죠, 서양이고요. 그죠? 창 바깥에. 네, 기숙사 뷰가 있고, 지금, 사실, 이게, 잠깐 돌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줄 거고, 잠시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안 채워놓으면 또 도망갈 준비한다고 뭐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아이고. 자, 이제 나 언제 책들을 도망가는 옮겨야 거예요? 되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김바로 선생님도 보면은 별로 빡빡하지가 않잖아요. 딴 선생님들 다 이렇게 그, 뭐, 책장 몇개더 놓고 그러시는데, 네. 아, 진짜 저 배신자. 아니, 여튼 근데 서양이면 겨울에는 따뜻하지 않나요? 그쪽 연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름은 지나갔고. 네. 일단 하여튼 그래서 지금 좀 알딸딸한 기분이고 아마 한 학기 동안은
그냥 연구실 세팅만 해도 충분히 큰 공적이 될 거라는 말을 들어서 일단은 그 연구실 세팅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저는 사실은 연구실에 책을 많이 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지라 서버 관리나 좀 열심히 잘 해보려고, 네, 컴퓨터나 이런 거 기자재가 중요해서 그거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김바로 선생님과 두 분이 이제 인문정보학과에서 앞으로 디지털 인문학, 한국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네. 이야기를 포부, 좀 해주시면. 계획, 영상. 야근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야근을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 효율적으로 하는 걸 목표로. 그게 참 생산성이 좋아야 된다. 우리 김바로 선생님 하면 또 생산성 아닙니까? 뭐 여러 생산성의 의미가 있겠지만, 약간 그 생산성이 좋은 걸 목표로. 아, 이게 아니면 차라리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출퇴근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퇴근이 문제긴 하잖아요. 멀리 사시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선임 교수님이신 김바로 교수님은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또 선생님 댁이 어디시죠? 죄송하지만은 저요? 댁, 예. 네, 저는 저기 상암동 쪽에 삽니다. 네. 아, 뭐 껌이네. 네, 진짜로 저기 조은희 아, 선생님 그러고 있는 보니 시간 가면 그러고 보니 세분다 1952일을 멀리 계시네. 해봤어? 막 이런 거 막.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건강히, 네. 그리고 김바로 교수님이랑 싸우시지 말고, 네. 잘 지내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아유,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